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걸 준비하진 못했고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닭하고 돼지의 다리수를 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표기 방법을 다르게 했고 표기 방법을 다르게 하면서 연산자랑 캣을 소개했어요. 네, 수학 선생님은 익숙하실 테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표기 방법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수식을 왼쪽에다 썼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은 것을 앞에 있는 개수만, 여기 개수라고 부르는데 개수만 똑 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중복으로 X랑 Y를 무작위로 많이 쓰고 싶지 않아서 한 번에 쓴 겁니다. 네, 그러면 중복을 피할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은 되게 똑같은 거 여러 번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수학자들도 그렇고 물리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에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 걸 되게 좋아해요. 한 번에 모든 정보를 다 담아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냐라고 설명하려면 아 이건 저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인데 또 이거 무슨 뜻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다양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좋아해요. 네, 그럼 뭐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 그 수학자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 라이프니츠였던 것 같은데 네. 언어가 달라서 언어를 수로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떤 원리인지 혹시 그런 거 보려면 뭐 보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궁금해서. 근데 그렇게 시도한 거는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정작 시도했던 흔적을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아, 그런 문장은 저도 들어봤지만 시도했던 흔적은 본 적이 없어서 네. 검색을 한다면 뭐 네. 다른 방법으로 저기 뭔가 알고 계신지 미국으로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몰라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조금 더 차원이라고 하면 개수를 늘린다면 x, y 또는 z라는 새로운 숫자가 있을 수 있어요. 세 개의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연산자도 정보가 총 9개여야 돼요. 왜냐면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 해서 총 9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캣의 정보가 4개였다. 그러면 연산자는 가로로 4개, 세로로 4개, 총 16개의 정보가 필요해요. 뭔가 캣과 연산자가 어느 정도 조금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형대수에서 위랑 좀 다르게 아래와 같은 변환을 생각해 볼게요. 왼쪽은 연산자고요. 사실 1, 2, 3, 4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숫자의 숫자 뭔가 배열이 좀 달라요. 원래 보통 생각한다면 1 적고 그 다음 2 적고 그 다음 3 적고 그 다음 4를 적는 게 좋은데 좀 제가 임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cat x, y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좌표를 구성해 내려고 해요. 네, 이렇다는 뜻은 이거를 슬라이드 쉘 현재부터 해서 디스플레이를 복제하고 그리고 네, 잘 보이니까 펜을 못 쓰네요. 펜을 왜 못 쓰죠? 그러게요. 펜 못 쓰니까 내 거 그건데 교사들 지원되는 걸로 받아서 정품인데 왜 못 쓰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의 기본 기능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 기능인데 이게 비활성화돼서 레이저 포인터. 근데 왜 못 쓸까?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지? 정품인가 내 거? 그리기. 이상. 그리기. 그리기도 비활성화돼서. 거기 안에를 클릭하면. 제한된 보기가 되어 있군요, 제가. 읽기 전용으로 열기로 되어 있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편집을 못하게 되어 있나 보네. 이거 편집 사용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한번 껐다 켜가지고.
이것도 다시 설정해. 어, 됐네. 슬라이드 쇼 현재부터. 요즘 업데이트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OBS가. 아, 그래요? 네. 몇 번 하더니 저 편해진 것 같아요. 이제 편됐다. 네. 만약에 X에다가 1을 펜 왜 안 되지? 누르시면 될까요? 안 돼? 안 돼요?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안 되네. 형광펜. 어? 1을 집어넣고 Y에다도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왼쪽으로 표기하기로 했지만 실제 규칙은 오른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X에다가도 1, Y에다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1이 돼요. 네. 그러면 얘가 값이 5가 될 거고요. 맞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1 집어넣고 여기도 1 집어넣으면 여기도 값이, 아, 우연히도 5가 됐네요. 그쵸? 네, 그래서, 아, 둘 다 값이 5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X랑 Y의 점을 계속 많이 바꿔가면서, 새로운 값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미리 그려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환 전, 1, 원래 x도 1이고 y도 1이었던 이 점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네, 이것을 변환해보니까 x는 뭐가 됐죠? 5. 5가 됐고요. y도 5. 5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x는 5고 y는 5인, 네. 뭔가 표현이 안 되네요. 네, 여기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여기 왜냐면 여기 지금 제가 스케일을 좀 바꿨어요. 네. X도 5고 Y도 5인 스케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X는 2, Y는 2. 이 표현은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움직여요. 그 얘도 변환을 해보면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1번은 여기 1번으로 움직인다. 이게 제가 말한 거고요. 두 번째 뭐는 2번이 어딨지? 이건 여기 있네요. X는 1, Y는 마이너스 1. 얘를 움직여보면 어디로 가냐면 얘가 여기로 간다. 여기. 저기서 좀 변화가 있구나. 네. 좀 변화가 있죠. X는 2, Y는 마이너스 2. 얘는 변환을 하면 이쪽으로 간다. 여기 두 번째. 얘는 여기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빨간색 화살표를 썼냐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 위에 있는 점들은 첫 번째 빨간색 화살표 위에 있는 점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화살표 있는 점들은 여기 두 번째 화살표에 있는 점들로 움직인다는 거고 세 번째 화살표의 위에 있는 점들은 여기 세 번째 위에 있는 이 점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변환을 하면, 변환하기 전에는 이 왼쪽에 있지만 변환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맨 첫 번째 1번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어떤 케이스였냐면 얘가 그러니까 그 방향은 그대로고 크기만 몇 개 변했어요. 방향 그대로거든요. 네. 1번의 방향은 그대로인데 크기가 몇 배나 변했냐면 다섯 배나 변했어요. 여기 x는 1 넣고 y는 1 넣으면 x는 5, y는 5로 나오거든요. x는 2, y는 2 넣으면 x는 10, y는 10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다섯 배나 변한 요 특수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하나 더 찾을 수 있대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5번에서 찾을 수 있대요. 좀 특별하게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정도인 곳에서 변환을 하면 얘가 이쪽으로 간대요. x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인가? 이렇게 나왔나? 아니에요.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10이 아니네요. 이게 결국에는 방향을 바꾸고 크기는 두 배의 형태로 바뀐다고 하네요. 이런 특수한 상황을 두 개 찾을 수 있대요. 네, 이러한 규칙을 수학자들은 미리 찾아냈고요. 이 수학자들이 찾아낸 것을 차용해서 물리학자들은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 다 둘 다 이것을 고유값이라고 부른대요. 네, 고유값. 네, 되게 신기한 거예요. 방향은 똑같고 크기만 달라지는 변화. 방향은 뭐 완전 정반대가 되더라도 크기가 달라지는 변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러한 변환들을 찾을 수 있고요. 이것은 선형인 변환이라고 말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딱 봐도 직선 형태에서 직선 형태로 변했기 때문에 이걸 선형인 변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꾸불꾸불한 게 꾸불꾸불한 걸로 변한다면 그러면 뭔가 다른 변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직선 형태가 직선인 형태로 변해서 선형 변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변환들을 조금 나타낸 것들을 선형 대수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선형 대수를 유지하면 네, 여기서 그냥 하나 선형 변환을 왜 배우는 건가요? 아, 왜 배우는 건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에 아까 뭔가 1 그리고 뭐였죠? 1 3 3 4 2였나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연산자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x, y라고 표현된 것을 캣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5랑 마이너스 2가 고유값이라고 불렀어요. 그랬죠? 네. 네, 이러면 이러한 변환에서 x랑 y를 둘 다 5로 5배로 변환시키는 변환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X랑 Y를 둘 다 마이너스 2배로 하는 변환이 있어요. 두 개의 변환이 생깁니다. 네. 근데 여기서 cat은 똑같아요. 네. 그 앞에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걸 고유값이라고 불렀어요. 마이너스 2까지. 상수라는 의미에서 고유값이에요. 네, 맞아요. 상수라는 의미예요. 고유값이에요. 근데 이 앞에는 연산자였고요. 근데 캣이랑 만났더니 이 캣 앞에 숫자 하나만 튀어나오고 나머지가 숫자 하나만 튀어나오고 연산자가 사라지는 듯한 효과가 생겼어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연산자랑 캣이랑 만났는데 캣은 똑같이 나왔는데 예. 이 연산자가 사라지는 듯한 효과가 하면서 숫자만 한 톡 튀어나오는 예. 그런 효과가 생겼어요. 네. 계산해보니까. 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양자역학을 말했을 때, 연산자랑 캣이 만나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연산자랑 캣이 만나요. 변한다. 변해요. 어떻게? 캣이 변한다고 말했죠. 네. 캣이 변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숫자 하나랑 원래 본유의 캣, 나오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생겨요. 변하긴 변하는데 특수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의 이 숫자가 관측된다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연산자랑 캣이 맞나요? 근데 다양한 캣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이 특별한 숫자랑 캣이랑 곱했을 때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은 고유값만 관측할 수 있다 라고 말해요. 캣도 관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몰라요. 그냥 모르는 상태인데
어떤 걸 측정해 봤더니 고유값만 나오더라 라는 게 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유값은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거랑 대응이 되냐면 측정 결과 값이랑 대응이 돼요. 이걸 영어로는 measurement outcome이라고 불러요. 측정을 하기 전에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측정을 하면 연산자랑 캐시랑 만나서 연산자가 뭔가 아니 캐시 뭔가 다른 것으로 바뀌면서 숫자가 하나 톡 튀어나오죠. 우리는 그 숫자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네, 이러면 굉장히 이상할 텐데 이게 스핀을 설명할 때 딱 요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딱 정확하게 이걸로 뭔가 대응을 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실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안 해서 아, 너무 많이 해주셨네요. 맞아요. 네. 이게 물리학이에요? 네네네. 물리학은 원래 저기요. 그죠? 화학과 수치학과. 똑똑한 사람들만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이해될까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 캣이 XY라고 하면 2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 하나를 추가하면 3차원인데 그렇죠. 3차원 현상에서 어떤 연산자로 해가지고 뭔가 다른 변환을 관측하려고 할 때는 정말 그 XYZ의 3차원에서의 변화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앞에 숫자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 그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XY라는 하나에 이렇게 생겼다면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향이 생겼다는 거는 네. 이 차원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좌표축을 가지고 와야지만 볼 수 있는 네, 저희 세상의 차원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응, 그래서 XYZ라는 이 세상의 차원인데 다른 공간의 차원에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 여기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앞에 숫자만 온다라는 거는 저 스칼라는 크기 변환만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지만 크기가 변환되거나 어떤 변화의 상태로만 관측이 돼. 그런데 그러니까 이 차원으로 좁혀서 생각해 보자면 여기 축에서만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다면 이게 만약에 다른 축에 있으면 저희가 못 보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근데 물론 마이너스라는 거는 뭐 방향이라고 보면 그렇죠. 뭐 이 축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를 이렇게 관측한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축을 가져왔으면 우리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축인 거죠. 그래서 관측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거를 3차원으로 그대로 확장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물리에서 대응될 때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관측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차원은 사실 신학에서 말하는 그 차원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공간을 머릿속에 둔 거고 공간을 머릿속에 두었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그 철학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게 데카르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차원적인 개념에서 봐봐요. 선을 긋는다는 건 맞아요. 선을 어디다 그어야 돼? 맞아요. 그 공간 안에. 그럼 선이 어떻게 보여야 선이 돼? 선이 없어. 선이 왜 뭐가 있을 때 보여 선이? 선이 공간에서 있을 때 보이잖아요. 블렌드 다시 써야 돼. 그러니까 제가 사실 결국엔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물리학자들이 이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을 설명하고 싶은데요.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무언가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상을 보고 설명하는데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어떤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치, 그런데 저 도구가 결국에는 데카르트라고 했을 때는 네. 저희가 세상에 존재하는 기하의 그런 맞아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결국에는 저 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서 구가
만약에 만났어. 그래서 뭔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데, 그러면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봤을 때 겹쳐. 그렇지만 그 수시를 알아내고 뭐를 할, 그러니까 그거의 성질을 빨리 도출하려면 결국에는 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거를 이제 저게 물리학적인 일어나는 현상을 저걸 가지고 결국에는 이해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 말은 결국 물리랑 대응을 시키자면 저걸 대수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수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구가 만나서 원이 생겼대. 그러면 얘는 x, y 방향에서 뭐 중심이 어디에 있고 반지름이 모인 원이야. 이렇게 설명해서 만약에 수식을 도출해 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시험애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거 의미를 설명해 주셨으면 저거를 다시 기하로 또 생각을 해보자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 이 세상을 차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바른 지식이 전제가 되면은 그 우리가 저런 거에서 오류가 없다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과학적으로 뭐 플러스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은 올라가는 형 경향이고 하나는 내려오는 네. 경향 이렇게 생각한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현상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그래요. 뭔가를 해봤더니 한쪽은 끌어당기더라. 한쪽은 밀어내더라. 현상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지 몰라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한쪽 플러스였는지 마이너스인지 이게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걸로 설명해보자면 네. 플러스 마이너스 말고 다른 모양도 있겠지만 관측이 안 될 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수식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는 거는 앞에 네. 숫자만 나왔을 텐데 네.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저 x, y라는 캣 어떻게 보면 제가 차원을 네. 의미하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차원이고 그러니까 2차원에 이 세계에 여기서만 살고 있는 사람에서는 어떤 여기 안에서 연산의 과정을 겪었을 때 스칼라 배만 있어야만 관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다른 결과들을 아까 그래프로 봤을 때 이런 결과도 나오고 맞아, 이런 결과도 나오고 이런 결과도 나오면 여기 차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차원에 있지 않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3차원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차원에서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2차원에서는 아예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죠. 아예 그러니까 2차원 것도 안 보여야 돼 2차원에서. 2차원에서 이것도요? 당연하죠. 왜? 없으니까 공간이 아예. 두 배, 세 배 내는 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배, 세 배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이 그 거기서 보이는 개념이 점이잖아요. 2차원에서 보는 거. 여기에서? 어. 2차원에서는 이렇게 벡터로 보니까 이렇게 길이로 보이죠. 길이로 그 길이 자체를 길이로 인식을 하려면 공간 안에 뭐가 있어야 길이로 인식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는데요. 네. 이걸 3차원으로 해석하자면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지. 여기서는요? 애초에 그거에서 뭘 볼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공간을 다른 허공이라든지 공간을 전제를 해야지 보이지. 선생님들하고 얘기 못하겠어. 아이고, 네, 죄송하네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 보여야 돼, 그거. 근데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 그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처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저희는 몰라요. 지금 그거를 지금 그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보이잖아요. 네. 뭐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간. 공간 안에서 그럼 내가 이거를 안 보여야 돼.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안 보인다고 쳐도 저기에서 성립하는 걸 확장시킨 거죠, 그냥. 그래서 저기에서 생각하고 3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공간에서 보는 것 저걸 바탕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보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적인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2차원에서 보인다 보인다를 한 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리 선생님께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지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냐고요? 이런 저게 저런 상태에서는 관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집에 가서 부부끼리 얘기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냥 이해하기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거인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우리가 보는 다른 시공간을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보는 다른 시공간을? 네. 왜냐면 지금은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지금 볼 수 없죠. 여기서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